19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18페이지 총설을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오고요. 19페이지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공인중개사 제도하고 협회하고 두 군데 파트입니다. 내용은 많은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내용에 비해서. 자, 그러면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19페이지 시험 시행기관. 그래서 필기 안 하겠습니다. 그는 이거는 거의 말로 책 보겠습니다.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원칙 시도지사. 여기서 막 공법에도 시도지사라는 말 나오는데 아무 말 없으면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구청장 할 때 시장하고 시도지사 할 때 시장은 다르죠.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원래대로 하면은 광역자치단체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장군수구청장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에 더 커져가지고 구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광역자치단체로 인정을 받겠죠. 지금 현재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해당된다. 그럼 자격증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험을 봤으면 자격증 누가 준다는 이야기예요? 충청남도 도지사 명의로 나가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전에서 시험 보면 누가 자격증 준다고요? 대전 광역시장 명의로 자격증이 나가요. 그 제가 근데 원칙이 시도지사고 예외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요.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증을 주버리면은 공신력이 있는데 시도지사 명의로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만약에 대전에서 자격증을 따면 대전은 뭐 크게 특별히 싫어하는 지역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는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는 약간은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주도가 오히려 더 심해요. 그러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 싫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토백 그 뭐 원주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흔히 동네 말로 싫어할 수 있다고요. 그럼 제주도에서 중개업을 하려면 제주도지사 명의로 따는 게 좋겠죠? 근데 아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증을 주버리면 전국 어디에 가든지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 안타깝게도 의사 자격증 이런 것들은 다 장관 명의로 나가요. 보건복지부 장관. 근데 우리는 장관 명의가 아니라 시도의사 명의로 자격증이 나갑니다. 원칙. 예외적으로 거기 예외 양가로 입원해 보면 예외적으로 시험 수준의 균형유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정책심의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작년까지는 시험위원회라고 했어요. 근데 이름이 이제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더 하는 일을 폭넓게 규정을 했습니다. 미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올해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없앤다고 했었어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뭐 각종 위원회가 이게 하는 일은 없고 돈만 예산만 충내니까 없앤다고 했는데 기득권자들이 반발하니까 그 위원들 좋잖아요. 명함에 뭐 출제위원 무슨 위원 들어갔다 이렇게 하고 돈 1년에 한 번 회의 한 번 하고 돈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득권자들이 반발해가지고 없애지 못하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시험 일부 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문제 바꾸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한 3개 지문 정도가 나옵니다. 문제가 40문제가 출제되는데 40문제가 오지선다형이면 200개 문항이 나옵니다. 200개 문항이. 200개 문항 중에서 한 3문제 정도, 4문제 정도가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때까지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건 정답과 상관없는 문제였습니다. 딱 한 문제가 정답과 관련 있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X고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O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단순히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게 대통령령인지 국토부령인지 저도 100% 다 암기하지는 못합니다. 시험에는 그런 게 출제된 적이 있다. 자, 어쨌든 시험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시험 과목을 바꾸는 것도 법을 바꾸지 않고도 시험 과목을 바꿀 수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뒤에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고 뒤에 지금 우리 진도에 나와 있는데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대통령령 시행령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바꿀 수 있잖아요. 국회 동의 안 받고도 국회 통과 안 되고도 국회 통과하려면 야당이 반대하고 하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사회적 이슈가 있는 것들은. 그런데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국무회의 의결 거쳐가지고 그냥 대통령이 바꿀 수 있다고요. 그 시험 과목은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 과목이 옛날에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10년 전부터 영어가 들어간다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다 기득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반발해서 안 되는 거예요. 시험 과목 줄이려고 그 세천연관에서 건국대학교에서 공청회 했어요. 줄이자고. 뭐 지금 6개 과목인데 뭐 한 3개 과목 정도로 줄이자, 4개 과목 정도로 줄이자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줄이면 좋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 아마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없앨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제가 공청회 가가지고 뭐 어떤 과목 없앤다 하길래 그냥 거품을 들을 누웠어요. 없애면 여기서 자살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못 없애더라고요. 결국 기득권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한번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 세법을 없앤다고 하면 세법 강의하던 분들 다 뭐 하냐고 이제 직업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바꾸는 게. 그래서 시험 과목은 지금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부터 지금까지. 일단 대통령령으로 쉽게 바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시험 위탁입니다. 위탁. 자, 시도의사가 자격증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도의사가 시험도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양가로 1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시행기관장이 누구라고 했어요? 원칙 시도의사죠. 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이 중에서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죠.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니까 15회 시험을 봤던 분들이 엄청나게 데모를 많이 했어. 뭐 공사몬가 이런 거 카페 만들어가지고 데모를 많이 했다고 협회에 위탁하면 문제를 어렵게 낸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협회가 위탁을 받으면 수탁을 한 받으면 협회에서는 문제 어렵게 내겠어요? 쉽게 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렵게? 쉽게? 쉽게 손 들어보세요. 쉽게 낸다는 분? 쉽게 있던데 누가?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쉽게 낸다고 생각해요. 낼 거라고 생각해요. 안 내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협회 회장하고 그 협회 실무교육, 연수교육 이런 거 하면서 밥은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아이고 손님 받아야 되는데 올해 이거 합격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망하게 생겼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회비 받아야 되나 신규로 등록해가지고. 왜냐하면 협회에서는 중개업을 하진 않거든요. 만약 중개업을 하면 경쟁자이기 때문에 많이 안 뽑으려고 하겠죠. 협회 회원들은 많이 안 뽑기를 바라겠죠. 협회 회원들은. 그러나 협회 회장이나 협회 임직원들은 많이 뽑기를 바래요. 그 개인의 의견보다는 협회 임직원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아직까지 협회에 위탁된 적은 없습니다. 옛날에 산업인력공단 말고 한번 그 토지공사에 위탁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모든 시험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세 군데 중에 아무 데나 위탁할 수 있죠. 양가로 2번 이렇게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하고 공고하고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고시가 뭐냐 공고가 뭐냐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공고 그대로 기억만 하면 돼요. 시험에 또 고시 대신에 공고, 엑스 이렇게 출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고시는 확정된 내용이고 거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고는 시험 공고 이런 거는 공고라는 거는 좀 약간 유동적인 걸 공고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게 의미를 묻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고시하여야 한다, 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걸 갖다가 공고하여야 한다, 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이런 식으로 낼 수는 있습니다. 관보라는 것은 정부기관지가 관보입니다. 공보는 지자체 기관지를 공보라고 하고요. 관보는 정부기관지를 관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다 관보를 보지요.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올해 신설됐다. 맨 밑에 양가로 1번입니다.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시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대신에 둔다, 두어야 한다, X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둔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없앤다고 했다가 또 기득권이 반발하니까 못 없애면서 그 대신에
두기는 두는데 둘 수 있다로 바꿈으로써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둔다라고 하면 회의를 하든 안 하든 사무실 하나 만들어놔야 되죠. 법에 둔다고 돼 있으니까. 근데 둘 수 있다는 평소 때는 안 두고 있다가 그냥 1년에 한번 회의할 때 다른 사무실 사용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예산을 줄일 수 있대요. 그래서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옛날에는 둔다. 그래서 시험에 두어야 한다. 둔다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다.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이런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하면 X입니다. 출제 방식이 그런 식으로 출제된다. 구성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입니다. 시험에 포함하여 대신에 제외라고 하면 X입니다.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포함입니다. 포함. 그래서 시험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 1명과 7인 이내 11인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한다 하면 X죠. 위원장 1명과 하면 1명 합해버리면 8명이 되잖아요. 모든 위원회는 다 홀수입니다. 홀수. 짝수가 되면은 만약 과부동수가 나와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죠. 8명 돼버리면. 그래서 항상 홀수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9명이잖아요.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게 결정이 인용되죠. 뭐 예를 들어 정당심판 청구한 건 9명 중에 8명이 인용을 했습니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 이상 찬성해야 위원이 됩니다. 지금 뭐 간통죄 같은 경우는 9명 중에서 5명이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하는데도 위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명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각종 위원회는 다 홀수로 되어 있다. 홀수. 짝수가 아니다. 1명 포함했습니다. 시험에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7인 이상 11인 이하다 하면 X죠. 포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 그 구성원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4급 이상 공무원, 4급이면 서기관이죠. 5급이 사무관이고요. 서기관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하면은 이건 3급 이상입니다. 1, 2, 3급을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1급, 2급 2급은 반드시 1급 밑에 근무해야 되지만 지금은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해가지고 뭐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팀장, 차장이 팀장 될 수도 있고 부장이 팀장 될 수도 있죠. 근데 2급이, 3급이 뭐 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합니다. 1, 2, 3급을 다 합해서. 자, 그 다음에 2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을 재직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막연하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로 3번.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내용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서 한 문제밖에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요. 양가로 3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건 둔답니다. 시험에 둘 수 있다 하면 X. 간사는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토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의사항. 그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22페이지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수. 이게 보수도 이제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네요. 보수라는 말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보수. 수수료라는 말이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수수료. 중개 수수료라고 했는데 수수료를 보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얘기는 뭔 차이가 있냐? 실제로 의미는 거의 똑같죠? 왜 바꿨냐 물어보니까 수수료라고 하면 장사꾼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수라고 하면 전문 직업인 같은 느낌이 든대요.
변호사 수수료라고 안 하고 변호사 보수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는 보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수라고 바꿨어요. 중개수료라고 안 하고 중개보수로 바꿨다고요. 말만 바꾼다고 공신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는 행동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네, 사기치면서 말만 보수라고 한다고 해서 공신력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수수료라는 말이 보수로 다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22페이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위 동그라미 1의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체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예, 시도의사는 실제로는 이게 시도의사가 시험 출제 옛날에 그 판례가 있어요. 인천에서 시험 불합격 한 사람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천시장이 나는 문제 출제한 적도 시험지 본 적도 없으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판사는 네가 시험 시행기관이니까 네가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해라 이렇게 판결 나온 적도 있고요. 또 15회 시험 어렵게 출제돼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이 시험 무효라고 소송 제기했었어요. 15회 때 그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최병성 주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항변했냐면은 변론길에 나와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고 적격이 없습니다. 이 말 딱 한마디만 하고 들어갔어요. 피고 적격이 없다. 엉뚱한 사람을 피고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제지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시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의사니까 시도의사 상대로 내라. 왜 나한테 소송하냐. 이래가지고 피고 적격이 없다. 도롱뇽 소송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도롱뇽을 상대로 소송 낸 적이 있어요. 저 전승산 터널 뚫을 때 KTX 도롱뇽이 아파서 못 살겠다. 터널 뚫어가지고 손해배상하라고 소송 제기했어요. 인용됐겠어요? 기각됐겠어요? 도롱뇽이 승소했겠어요? 패소했겠어요? 패소했어요. 외국에 유럽 같은 데는 승소했는데 우리나라는 패소했어요. 왜? 피고 원고는 오직 자연인만 될, 인간만 될 수 있다. 짐승은 피고나 원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원고 적격이 없어가지고 각하됐습니다. 아예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요. 도룡용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불합격 가면 소송 내려면 누구를 상대로 내야 돼요? 대전시장, 대전광역시장한테 소송 내야 돼요.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서 앞으로 중개업을 한다든지 다른 데서 할 생각이 있으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만약 세종시에서 하려면은 세종시는 충청남도죠. 그러면 대전시, 뭐 대전거나 별 상관 없겠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서울서 하려면 가급적이면 서울 자격증이 더 낫겠죠. 서울서 중개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응시원서에다가 주소를 서울로 적으면 돼요. 지금 현재는 그 검증을 안 해요. 실제 살고 있는지 확인 안 하고요. 그냥 원서, 응시원서에 적은 주소만 시험은 대전서 봐도 부산서 따고 싶으면 주소 부산에 적으면 된다고요. 제주도 가서 중개하려면 제주도 거 따는 게 나아요. 그럼 주소를 제주도로 적으면 돼. 앞으로 우리 중개업할 때가 확실히 정해져 있다면 만약에 저기 광주 전라도 광주 쪽에 가서 하려면 광주광역시장한테 따는 게 더 낫겠죠. 그럼 참고로 하세요. 옛날에는 이게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그 응시한 지역의 시도의사 명의로 자격증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경기도 인천 전부 다 서울에 가서 몰려가서 시험을 본 거예요. 교통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어디서 보든지 상관없이 주소지 시도의사 명의로 자격증이 나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서울공화국이잖아요. 서울 자격증은 다 인정이 된다고 어디 가든지. 공신력이 훨씬 더 높아요. 지금 서울광역시장, 서울특별시장이 최고 뭐 대통령 다음에 지금 그 거의 뭐 대통령 후보군이잖아요. 거의 서울시장 가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서울 자격증을 따고 싶으면 주소만 서울 적으면 된다고요. 그 지금 이 정책심의위원회 이게 많이 나와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생략하고 바로 2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처음부터 너무 길게 나와 있어가지고 다 말하기가 힘들어요. 시험에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24페이지 응시 자격입니다. 예, 응시 자격 이거는 뭐 시험에 잘 자주 출제됩니다. 응시 자격. 옛날에는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만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외국에서 부동산 시장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으니까 알았다 개방할게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나이 제한은 우리나라 사람의 사법고시도 나이 제한이었거든요. 나이 제한까지 풀었습니다. 외국인도 이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이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순수한 외국인은 없습니다. 중국 동포 이런 분들은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순수한 외국인은 거의 없어 지금 우리나라에. 그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 지금 이제 미국에서 FTA가 비준되고 나서 이제 한 3년 정도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5년 후부터 그 법률 시장이 개방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앞으로 한 3년 정도만 지나면 이제 자격증 상호 교류 제도를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미국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죠. 우리 시험에도 출제됐어요.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나라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미국 의사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해요. 앞으로는 그것도 바뀐다고 이제 우리나라 자격증 가지고 미국 가서 할 수 있고 미국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개업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데 현재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시험 못 보는 거는 응시 결격 사유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험 응시할 수 없는 것 뭐가 있어요? 부정행위하고 5년. 부정행위하고 5년.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몇 년요? 3년. 좀 말 좀 하세요. 지금은 대답을 해야 좋아요. 근데 나중에 좀 알고 나면 대답하지 말고 막 혼자서 계속 대답하면 제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물어 묻지도 않는데 대답부터 먼저 나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옆에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가만히 있으면 제가 미치겠어요.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리액션이 너무 없으면 그 조금은 좀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해요. 그래야지 덜 피곤해. 가만히 눈만 멀뚱멀뚱하고 앉아있으면 잠아요. 자 여기 두 군데 해당되는 분은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 시험 보면 안 된다고요. 못 본다고 시험 공부해도 부정행위하고 5년. 그 제가 저는 건의 많이 했어요. 저보고 국토교통부에서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이거 수능시험은 1년간 못 보는데 학생들은 수능시험 1년만 못 보잖아요. 부정행위하면. 이거 왜 우리는 5년이나 못 보면 이거 형평성에 은하지 않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니까 아직 한 명도 5년 동안 못 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부정행위 한 명도 안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못 봤대 부정행위한 거. 근데 제가 시험 보면서 부정행위한 거 많이 봤거든요. 여자분들은 미니스커트 입고 이 허벅지 적어놓고 보는 것도 저 봤어요. 그 허벅지 적어놓고 이렇게 보는데 감독관이 허벅지 올려보세요 이러면은 오만하고 그냥 들어놓으면 성폭행으로 그냥 성추행법으로 바로 잡혀가요 감독관. 그래서 그렇게 여자분들한테 치마 입고 있어도 치마 올려봐라 소리 못하죠. 보세요 그게 허벅지 적어놓고 봐도 돼요. 진짜 보는 사람 봤어요 저는 시험 볼 때. 남의 거 보고 컨닝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옆에 사람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죠. 내가 컨닝하려면 내가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야 돼요. 컨닝 페이퍼를 만들면서 공부가 돼. 암기가 안 되는 거 이건 컨닝하려고 자꾸 그 뭐 앞대가리 막 암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자체가 공부가 되거든요. 그 컨닝 페이퍼 만들어 봐요. 시험 처음 보는 거는 아니죠?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예, 어쨌든 반갑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 부정행위하면 5년 동안 시험 못 보는데 현재는 부정행위에서 5년 동안 시험 못 보려면 본인은 부정행위했음을 시인합니다 해가지고 확인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부정행위하면 그냥 그 시험만 무효로 하고 거의 5년 동안 못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시험 10번 넘게 봤으니까 여러 그 상황을 다 겪어봤거든요. 화장실 가겠다니까 옛날에는 화장실을 보내준 적도 있었어요. 요즘은 못 가나요? 요즘은 제가 시험 보러 못 들어가 봐가지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요즘은 왜 못 들어가냐면 요즘은 이미 제가 합격했기 때문에 그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잖아요. 접수하면 아예 접수가 안 돼. 튀어나와버려요. 이미 기한은 이미 합격하 있으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원서 접수가 안 돼.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요즘은 못 봤어요. 시험을. 그 옛날에는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가면 화장실 앞에 감독관이 앉아 있었어요. 남자 여자 화장실에. 그런데 화장실 문 안에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까지는 안 따라오거든요. 그 안에 가서 컨닝 페이퍼 보고 나와서 다시 시험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아예 이제 화장실 아마 못 가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간다 해서 못 간다 하더라고. 네가 그럼 내 죽으면 책임질래 이렇게 하니까 가면 못 들어온다 하더라고. 아니 못 들어도 말든 나는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가라 하더라고요. 화장실 뭐 그럼 꼭 가려면 갈 수도 있어요. 또 저도 고개 돌리고 이렇게 컨닝도 해봤어 하니까 고개 한 번 더 돌리면 부정행위 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또 돌렸어 와서 그러니까 와가지고 앞에 와서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럼 나 시험 안 보고 그럼 나가게 하니까 아 흥분하지 마시고 계속 보고 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그 감독관마다 다 달라요.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감독관이 뭔 말 하면은 너는 애비도 없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돼. 우리나라에는 감성적으로 대응해야지 이성적으로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그냥 감정적으로 말해야 돼. 거의 다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편해요. 그냥 뭐 대충 해도
거의 다 봐주더라고요. 이건 젊은 사람이 그러면 좀 욕하겠죠. 어쨌든 부정행위 5년 동안 시험 못 보는데 현재는 없다 해당자가. 그 확인서 안 써주면 돼요. 뭐 나 부정행위 했습니다. 확인서 안 써주고 그냥 그것만 시험 이 시험만 안 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기 취소 3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가 뭐 한 35만 명 정도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학계 가신 분이 이때까지. 근데 1년에 자기 취소되는 분들이 10명도 안 됩니다. 10명도. 그 10명 뭐 어떤 분 자기 취소하는지 알아보니까 죽고 없는 사람 자기 취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통계상 한 명도 없다고 하면 또 이상하니까 죽고 없는 사람 자기 취소 안 해도 그거는 뭐 자기 효력이 상실되죠. 그러니까 너무 없다고 하니 미안하니까 그냥 그런 사람 한두 명 취소되지 거의 현실적으로 뭐 이론적으로는 요 책에 보면 자격증 대여하면 자격 취소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8만 5천여 명 정도가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신 분이. 그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1만 명 정도는 거의 빌려줬을 개연성이 높아요. 사진하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하고 안 맞아 가보면. 근데도 단속은 안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민원 제기하면 그 포상금 주자네 빌려준 거. 민원이 자꾸 제기되면 어쩔 수 없이 단속할지 몰라도 가만히 있으면 단속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나중에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면 그걸 전부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단속하러 나간다 알려줘요. 문 닫고 도망가라 이렇게 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럼 도망 안 가면 저는 안 가봐서 재지은 거 없다고 안 가니까 국세청에서 그냥 컴퓨터 들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가라고 하면 가야 되겠더라고.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럴 일이 생길 거예요. 옛날에 부동산 경기 좋을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단속하러 나간다. 요즘 단속도 안 해요.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 어쨌든 자격 취소 3년. 시험에는 반대로 내겠죠. 부정행위 3년. 자격 취소 5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요. 4년, 2년 이렇게 안 내. 어디서 들어본 숫자 가지고 바꾼다고. 시험 출제하는 패턴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그 메뉴에 창고 사항. 창고 사항. 원래 창고라는 말은 이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뜻이죠. 창고는 그냥 창고로 본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실제 중요한 건데요. 창고 사항이라고 해놨네요. 이건 중요합니다. 즉 시험 못 보는 결격 사유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시험은 볼 수 있어요. 근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개업은 못해요. 그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와 시험 못 보는 결격 사유는 다르다고요. 시험은 자격증은 다 딸 수 있다고. 요거 두 개 빼고는. 그럼 자격증 따도 개업은 못해. 예를 들면 파산 선고를 받았다든가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하고 3년 안 된 사람은 개업은 못해요. 시험은 볼 수 있어요. 저한테 질문하러 많이 와요. 나 출소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머리 빡빡 깎고 와서 시험 봐도 되냐 묻는데 무서워가지고 아 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는 오지 마시고 그냥 인터넷으로 질문해요. 얼굴 안 보고 하는 게 나아요. 그런 거는. 왜냐면 얼굴 보면 사람이 선입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별로 안 좋죠. 자, 시험 시기입니다. 시험 시기 25페이지. 시험 시기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예외적으로 당연히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 법 잘 만들었어요. 제가 15회 때 이게 문제가 됐어요. 15회 때는 뭐라고 되냐면 매년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옛날에는 매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1회 이상이란 말이 없이 옛날에 15회 때는 그냥 매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 시행한다고 했는데 왜 두 번 보냐, 추가 시험을 왜 보냐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15회 때 제가 국토부에. 그러니까 매년 본다고 했지 매년 두 번 보면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냐 그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저같이 따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1회 이상 본다고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봐도 되고 세 번 봐도 할 말이 없죠. 15회 때 재미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 40점 이상 다 합격시키려고 했었어요. 어려워가지고 문제가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 40점도 안 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항의를 했어요. 왜냐면 난 집에 남편한테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거짓말 했는데 네가 40점 이상 다 합격시키도 그래도 나 합격 못하면 이제 다 들통나면 가정 파탄나게 생기는데 네가 책임질래 내 인생 이렇게 항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떨어졌는데 배우자나 친한 사람이 부모님 물으면 과락 나와서 떨어졌는데 뭐라고 해야 돼?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해야 돼? 과락 나왔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고? 네? 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했다가 적발되면 신뢰가 깨지면 못 살아요. 이혼 당해야 돼.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그냥
남편 오기 전에 미리 밥 먹고 그냥 입을 들러쓰고 계속 누가 말하지 말고 한 일주일만 버텨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싹싹 빌어 왜 그러는데 뭐가 뭐 그러면 말하기 싫다 혼자 있고 싶다 나가라 이렇게 하면 제 그게 학시험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건강히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싹싹 빌면 그때 마지 못해서 밥 먹으면 묻지도 못해 몇 점 받았는지 이런 거 절대 말하지 마세요. 과락 나왔다고 하면 그래 네가 돌대가리 밥을 잘하나 빨래를 잘하나 뭐 하는 게 뭐 하나 잘했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다고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거짓말했다 적발되면 또 못 살아요 신뢰가 깨져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못 묻게 만들면 돼요. 자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 방법. 아 그래서 이 결론은 1회 이상 시행하고 또 안 볼 수도 있으니까 결론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봐도 되고 1년에 10번 봐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법이 완전히 정부에서 자기들 책임 안 질 게 딱 만들어놨잖아요.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법이라는 게 통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법입니다. 사실은. 저는 어릴 때 제가 법을 공부할 때는 법은 정의를 위해서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절대 판사가 정의를 판결하는 건 아닙니다. 증거만 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진리를 판결한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예, 증거만 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법을 공부하면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증거는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남한테 돈 갚을 때는 통장으로 갚아야 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뇌물 줄 때도 통장으로 주든지 뭐 수표로 줘야 될 것이고 받을 때는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데 현금으로 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판례 많습니다. 돈 갚았는데 다시 갚은 사람 많다고요.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냥 현금 주고 받아가지고 증거 없어가지고 또 갚아라 해가지고 갚은 경우 많아요. 증거를 남기라고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불리한 거는 무조건 없애고요. 자 시험 방법입니다. 이 시험 방법 길게 돼 있는데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은 주관식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1, 2차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만 2차 시험도 1차 시험과 같이 객관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 2차 같이 시험 보니까 힘들다, 분리하자고 하면은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하자고 1, 2차 따로 보자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1차만 접수하면은 응시 수료가 쌓여 더 2차까지 안 봐도 되거든요. 그 보니까 1차 응시자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지금 학원 다니놓고는 학원 다니는 분들은 다 1, 2차 같이 응시하겠죠. 당연히. 근데 집에서 혼자서 공부하는 분들은 1차만 응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응시 수료는 좀 더 싸요. 그게 어리석은 행동이라고요. 2차를 비록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직접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2차 시험을 한번 보면 감각이 훨씬 더 새로워지거든요. 내년에 시험 볼 때 훨씬 유리하다고요. 제가 시험 볼 때 보면 지금도 통계도 마찬가지고요. 한 35명이 들어갑니다. 한 교실에. 그럼 1차 거기 35명 중에서 몇 명 결석하고 한 30명 정도 와요. 학원생들이 많은 데면 거의 다 결석 안 하고요.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는 거의 절반이 결석해버려요. 그럼 30명 정도 와가지고 1차 보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보는데 반 이상 나가요. 한 15명 정도 남아있어요. 다 나가버리고 1차만 보고 벌써 포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 15명 2차만 보는데 30분 남았다고 하면 15명 보는 중에 다 나가고 저하고 다른 사람 한 명하고 두 명 남았더라고요. 다 나가버리고 없어요. 2차는 시간이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의 결론은 한 30분 정도. 2차는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웬만하면 시간 안배해가지고 끝까지 생각하면서 푸는 게 좋아요. 2차는. 1차는 그렇게 시간 남지는 않아요. 1차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2차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 5년 3년인데 이거 뭐 모르는 걸 이거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냐고 이거 그냥 5년 3년 암기하는 수밖에 없죠. 2차 과목의 특징이 그래요. 그 시험은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차는 객관식, 2차는 논문형인데 1, 2차 같이 볼 때는 2차도 객관식으로 본다. 3번에 맨 밑에 보니까 동시에 보는 경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 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그럼 1, 2차 같이 봤는데 1차는 불합격했어요. 그럼 2차는 채점해요? 안 해요? 합니다. 채점은. 시험 처음 봐서 몰라서 그래요. 합니다. 채점해가지고 점수 다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ARS 통해서 점수는 알아요. 1차 불합격해도 나는 보통 그런 말 해요. 2차는 합격해요. 1차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1차 떨어졌는데 어떻게 2차 점수 하냐고요. 채점은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채점은 하지만 무효니까 효력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고 채점해봐야 1차 안 되면. 그래서 이제 1, 2월은 1차 위주로 공부하셔요. 1차 위주로. 특히 민법 위주로. 민법 한 과목 합격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차 중에서 민법 한 과목이 다른 거 5개 과목하고 공부할 분량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1차는 그 민법은 법대에서 4년 동안 배우는 걸 한 두 달 만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 민법 위주로 하시라고 특히 1, 2월 동안은.
그 수업은 2차도 꼭 들어야 돼요. 수업은 계속 들어야지. 리듬이 깨져버리면 나중에 듣기 싫고, 한 과목, 뭐 예를 들면 세법 몇 문제 안 나온다고 안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중개사법 쉽다고 안 듣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하려고 하면 힘들죠. 계속 수업은 들으셔야 돼요. 시험 1부 면제입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의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회. 근데 시험에 다음 회 대신에 다음 해 하면 X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니까 1년에 이론적으로 보면 두 번 볼 수도 있고 세 번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회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회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지금 25회 때 1차 합격하신 분은 26회 시험만 1차가 면제된다고요. 근데 26회를 이론적으로 보면 오래 안 봐도 되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오래 봅니다만은 이론적으로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해가 아니라 회가 맞다고요. 이렇게 말장난을 해요. 공인중개사법 시험 자체가. 자, 시험 1부 면제입니다. 8회 때까지는 제가 처음 시험 봤을 때 95년도 8회 때는 부동산 학과가 개설된 학교에서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 학위를 받으면 1차 시험이 면제됐어요. 옛날에는. 지금 없어요. 면제되는 거. 다만 그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서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시험 과목 양가로 4번에 있는데 아까 첫 시간에 말했고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다음 중 시험 과목이 아닌 것은 1번 민법, 2번 상법.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맨날 배우는 거 공부한 거니까 이는 안 나오겠죠. 시험 과목은 6개 과목입니다. 아까 첫 시간을 다 이야기했어요. 출제 및 채점입니다. 출제위원의 임명 위촉입니다. 양가로 1번. 출제위원은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를 말한다. 아까 제가 출제위원 따로 있고 선정위원 따로 있고 검토위원 따로 있다고 했죠? 예. 채점을 담당할 자를 말하고,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부동산 중개 업무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 여러분들도 만약에 재수를 많이 한 분은 여기 출제인으로 들어가도 돼요. 경험이 풍부하니까. 이제 막연하게 돼 있다고 요건이.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뭐 100%가 대학교 교수들입니다. 교수들. 그 부동산학개론 시험만 부동산학과 교수가 출제하고요. 다른 과목은 전부 다 법대 교수들이 출제합니다. 다른 과목은. 다만 공인중개사법은 올해 작년에 시험은 부동산학과 교수가 한 명 들어갔다더라고요. 법대 교수들, 나머지는 법대 교수, 실무는 이제 한 명이 부동산학과 교수가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중개실무 2개 과목은 부동산학과 교수들이 출제했어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쓰던 말들이 시험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매물을 올린다 이런 것도 시험 지문에 나왔었거든요. 정보망에 공개한다를 매물을 정보망에 올린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적 용어 딱 법조문에 있는 대로 정보망에 공개한다, 정보 공개한다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8회 시험 같은 경우는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님 이런 분들이 중개사법 출제를 했었습니다. 부동산 학개론 교수인데. 출제위원장도 그래서 부동산학과 교수가 아니라 법대 교수들이 지금 맡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맨 밑에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또는 채점상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각 썼어요. 그래, 이거 문제 유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프로필에다가 출제위원 들어갔다 이런 말은 죽을 때까지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적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 유명한 교수들 있잖아요. 뭐 이창석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부동산학과에 뭐 부동산학개론에 보면 계보가 있죠. 고 김진영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창석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출제위원 안 들어갑니다. 책을 많이 쓰고 책 이름에다 책 뒤에다가 출제인 들어갔다 이런 거 적은 분들은 이제 출제인 다시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름이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는 분들이 출제를 합니다. 이 대전에 있는 교수님들이 출제인 많이 들어가요. 저기 모건대 이런 데서 오히려 별로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출제위원 및 시험 업무 등의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참 법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통치 이데올로기라고 했어요. 전부 다 보세요. 뭐 이게 정부에서는 책임 안 질 것만 다 만들어놨죠? 예산 없으면 안 줘도 되잖아요.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책임은 안 지겠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돈 없으면 못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를 저하시킨 출제위원에 대한 조치입니다. 즉 부정행위하면 5년 동안 다시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나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이나 모두 다 5년, 부정행위하면 5년 동안 자격이 박탈됩니다. 출제할 수 없고요.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5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5년 대신에 3년으로 내겠죠. 자, 시험 공고입니다. 계략적 사항입니다. 양가로 1번. 계략적 공고는 2월 28일까지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2월 28일까지입니다. 2월 28일까지지 2월 28일 날 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뭐 지금 공고는 곧 나올 거예요.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보는 걸로 확정, 내부적으로 확정돼 있어요. 지금 아마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부 다 시험 일정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엄청 진짜 이게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됐냐면 진짜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만 20세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만 20세 이상. 만 20세니까 이게 생일이 만약에 10월달에 시험 볼지 9월달에 시험 볼지 시험 보는 날짜에 따라서 응시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만이니까 생일이 지나가면 세계적으로 이게 전부 다 다른 나라는 만나 있습니다. 중국이나 심지어 이런 후진국에서도 만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집에서 부르는 나이하고 만나이하고 다르죠. 뭐가 더 합리적이에요? 집에서 부르는 나이하고 만나이하고 뭐가 더 합리적이냐고. 우리는 한 살 더 묵잖아. 보통 한 살 더 플러스 시기잖아요. 생일 거의 지금 2015년인가요? 올해 몇 살이에요 지금? 32? 만으로 하면 31살이죠? 결혼 못했죠? 안 했죠. 참 못한 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31살인데 32살 이렇게 어쨌든 우리나라는 만 나이로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부른 나라를 짜있고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전부 만 나이입니다. 어디가 더 합리적이냐고요? 만 나이가 합리적이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나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잖아요. 10개월 동안. 우리는 그래서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그 뱃속에 있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한 살 더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외국에는 태어난 날짜부터 한 거고요. 어쨌든 만 20세라고 하면 이게 시험 날짜가 굉장히 맨날 국토부에 전화한다고 언제 시험 보냐고. 지금은 그럴 일이 없죠. 미리 다 시험 공부도 하고 뭐 나이도 상관없으니까 나이 제한 없으니까 좋아졌다고요. 진짜 옛날엔 힘들었어요. 계략적 사항은 2월 이제 그 미리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의 60일 전에 알려줬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4월달에 시험 본다고 공부했었는데 갑자기 10월달로 바뀌었거든요. 6개월 늦어져 버렸다고요. 그럼 4월달, 막 3월달까지 계속 학원 다니고 모의고사 풀었는데 10월달에 본다고 하면 학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전부 다 들어갔어요. 그냥 안 나왔다가 다시 10월달에 나와가지고 해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나가지고 국토부에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시험 날짜 해마다 9월 넷째 주, 10월 넷째 주 일요일날 본다고 했다가 이제 토요일로 올해부터 바뀐 거예요. 세부적 공고, 확정 공고입니다.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90일. 자, 90일. 시험에 우리 3개월도 많거든요. 3개월. 3개월하고 90일하고는 뭐가 우리 지금 뒤에 가면 또 3개월이에요. 뭐 휴폐업 신고는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3개월하고 90일하고 어느 게 더 합리적인 숫자냐고요. 90일이 합리적이죠. 3개월은 1개월은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30도 있고 31일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원 행정처에서 이게 만들 때 법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 30일, 60일, 90일로 해라. 1월, 2월, 3월 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1월, 2월, 3월로 돼 있는 것도 많아요. 그 시험 출제위원이 볼 때는 이게 90일 대신에 3월 이렇게 3개월 전에 확정 공고해야 된다면 X죠? 90일이라고 90일. 모든 시험은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은 이제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확정 공고해야 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응시원서 제출 및 수수료입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를 인증하는 바에 따라서 응시원서를 당연히 제출해야 되고요. 자,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응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시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고요.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수수료 되겠어요? 양가로 입원 중에서 이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수수료 내겠어요? 예?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냅니다. 그게 28,000원입니다. 시험에 28,000원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말로 나온다고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옛날에 시도이사가 볼 때는 제가 처음에 8회 시험 볼 때는 5,000원 냈어요. 한 9회, 10회 때까지 다 5,000원 냈어요, 시험. 최근에 이게 28,000원 올라갔어요. 그 최근에 올라간 대신에 이제 서비스는 잘 해주더라고요. 그 또 출제위원들 수당도 최고 많대요,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 돈 쓸 데가 많아가지고, 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28,000원. 요즘 그래서 떨어지도 불합격해도 아마 문자 메시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군요. 내년에 한 번 더 응시하십시오. 해가지고 응시수료 또 받아야 되니까. 그 전화해보면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금방 알아요. ARS 전화하면은 합격하면 축하합니다. 이런 거 음악 나와요. 저도 합격해봤기 때문에 알아. 안 해봤으면 어떻게 알겠어. 그게 불합격하면 아무 말 안 나오면 불합격한 거예요. 안타깝군요.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한 번 더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불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는 서비스가 잘 돼 있어요. 사진 한 번만 그 인터넷에 스캔해가지고 올려놓으면은 계속 시험 그 사진 가지고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뿐만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다른 시험도 그 사진 가지고 다 볼 수 있어요. 저 봐봤어요. 직업상담사 이런 거 봤는데 사진 따로 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한번 제출하면 그걸로 계속 산업인력공단 모든 시험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시험 이게 없다가 이것도 시민보 KBS 시민보 기자가 이게 기획 취재를 해가지고 이게 바뀐 내용인데요. 옛날에 시험 응시수료 한번 받으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험 보러 안 가고 미리 철회하거나 취소하면 돌려줍니다. 여기 지금 철회 취소를 같은 말로 써놨어요. 민법에서는 철회하고 취소하고 달라요. 근데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같은 말로 써놨어요. 그 시험 안 보는 경우 돌려주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과오납한 경우는 전부 다 돌려준다. 과오납은 뭐예요? 과, 초과해서 오답. 잘못해가지고 초과해서 내면 초과한 거 다 돌려준다 말이죠. 28,000원 내야 되는데 만약에 모르고 5만원, 28,000원 두 번 냈어요. 5만 6천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뭐 재산세도 두 번 내는 경우 있어요. 그 뭐 ARS로 가상계좌 이런 데 입금시키는데 모르고 또 영수증이 날아다니니까 또 은행 가서 한 번 더 지로 영수증을 낼 수도 있죠. 모르고 두 번 내면 한 번 돌려준다고요. 과오나 모르고 초과해서 더 내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험 시행기간에 기책 사유로 시험 못 보는 경우도 전부 다 돌려준다. 참 재미나는 일이 많았어요. 제가 시험 여러 번 보러 갔었는데 10번 넘게 봤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번은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험 보기 하루 전에 응시생이 국토부에 전화했어요. 시험 문제 어렵게 내면 폭파시키겠다 학교.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속 탐지기 가지고 막 그 조사하고 있더라고. 항공 그 비행기 탈 때처럼. 그럼 저는 또 시간 다 돼가지고 가방도 안 들고 그냥 이렇게 가니까 더 수상하게 생각하잖아. 이게 학생이 가방을 들고 와야 되는데 가방도 안 들고 시험 보러 오니까 그 알몸 조사 받았어. 저 데리고 가가지고 막 금속 탐지기 하고 온몸을 다 뒤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 폭발하면 미리 해야 돼. 이미 다 출제해놨는데 하루 전에 했다고 그 문제 바꿀 수도 없죠. 한 보름 전에 폭파시킨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바꿀지는. 그 어쨌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폭파돼가지고 시험 못 보면 다 돌려주겠죠? 전부 다 돌려준다고 그러면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접수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다 돌려주고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는 60% 돌려주고 동그라미 5번 접수 마감하고 나서 7일이 경과한 날부터 또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는 100분 50 돌려준다. 아마 원서 접수 기간이 8월 달에 8월 달 8월 지금 며칠인지는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있을 거예요.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보통 열흘 동안 접수 받거든요. 그럼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하면은 다 돌려준다고요. 근데 이제 접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8월 11일부터는 8월 16일까지가 7일인가? 17일까지예요. 7일 이내에 취소하면 몇 프로 돌려준다고요? 60% 돌려준다고요. 다 안 돌려주고 그다음에 8월 18일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시민보 기자가 KBS 이거 기획 취재를 해보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1년에 시험 접수받고 안 내주는 게 50억이더라고, 50억. 그래서 이제 시험 보러 안 가면 내줘야 된다고 미리 말한 사람들은. 근데 현실적으로 뭐 학원 다니는 분들은 이게 취소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10일 전까지는 시험 보러 가 멀쩡하다가 시험 보러 가려 하다가 막 자꾸 이제 시험이 임박해지면 불안해요. 또 떨어졌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지금 막 갑자기 아프고 교통사고 나고 싶고 뭐 어디 그냥 들 누워버리면 차라리 이꼴 저꼴 안 보고 병원에 있어버리면 병원에 있다고 시험 못 봐서 떨어졌다 하면 할 말이 있잖아요. 자꾸 아파요. 그때 되면은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불안하고 막 가기 싫고 시험. 자, 그래서 10일 전까지는 최소한 취소해야 되는데 거의 하루 이틀 전에 마음 바뀌니까 돈 돌려받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 이게 인터넷에 보면은 접수인 시험 접수인원이 자꾸 달라져요. 접수인원이 조금씩 한두 명씩 바뀌어요. 그 산업인력공단 왜 접수인원이 시험 보러 갈 한 선생님이 왜 자꾸 바뀌냐 물으니까 취소해서 그럴 때 중간에 한 몇 명 또 취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명도 없지는 않더라고. 취소하면 그 빠질 거 아니에요. 통계에서 원서 접수하는 인원. 여러분들은 취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자,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1차는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받으면 됩니다. 2차도 원칙은 절대평가입니다.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근데 2차는 예외적으로 그 동그라미 이번에 있는 것처럼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면 올해 뭐 만 명만 뽑는다 했으면은 60점 이상이 2만 명 나오면 60점 이상인 중에서도 불합격자가 나올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3번 최소 선발 인원입니다. 올해는 최소 12,000명 뽑는다. 최소 12,000명 뽑는다. 근데 60점 이상이 15,000명 나왔어요. 이게 3,000명은 불합격입니까? 15,000명 전부 다 합격입니까? 최소 12,000명 뽑는다고 했다고요. 근데 지금 15,000명 나와버렸어요. 60점 이상이 다 합격한 3,000명 불합격 다 합격이죠. 최소만 정해져. 최대는 없잖아요. 최대는. 15회 때 어렵게 나와가지고 너무 형평성이 15회 때는 1,000명밖에 안 뽑고 14회 때는 3만 명 뽑았으니까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소 몇 명 뽑는다 이런 걸 시험 공고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올해 시험은 아무 공고 안 합니다. 그럼 올해는 무조건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부 다 절대평가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절대평가. 공고를 안 하니까 시험 공고할 때 몇 명 뽑는다 말 안 하니까 절대평가라고요.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입니다. 근데 통계를 보면 불합격하신 분의 90%가 55점 이상으로 불합격했고요. 합격하신 분의 90% 이상이 65점 밑으로 합격했어요. 그럼 전부 다 55점에서 65점 사이에 다 몰려있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이. 합격해도 한 문제 때문에 합격하고 떨어져도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다고 거의 당나귀 한두 문제 때문에 끝까지 그래서 한 문제도 놓치지 마시고 한 문제를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입니다. 29페이지 자격증 교부인데 1개월 이내입니다. 아까 제가 30일하고 1개월하고 다르다고 했죠? 그 1개월이라고 돼 있어도 1개월 30일도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30일 1개월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쨌든 여기 나오는 것만 우선해 보자고요. 처음이니까 1개월 이내 그러면 자격증 합격자 공부하고 나면 1개월 있다가 받을까요? 아니면 뭐 한 열흘 되면 받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예? 1개월? 실제로는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줘요. 자격증 1개월 이내지 1개월 있다 주라는 말이 아니죠. 1개월 이내잖아. 이내 1개월 이내니까 일주일 만에 줘도 할 말이 없잖아요. 자격증 받으러 안 가도 돼요. 그냥 택배로 신청하는 게 나아요. 택배로. 근데 거의 다 가더라고. 이상하게 그 받고 싶어서 막 가던데 택배로 받으면 되고 그 자격증에 붙는 사진도 따로 안 해도 되고 응시 원서 접수할 때 낸 사진 그대로 다 붙어요. 자격증에. 그냥 원서 낼 때 이쁜 사진 뽀샵 하면 된다 안 된다 법에? 안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안 된다는 말은 없는데 너무 많이 고쳐놓으면 나중에 감독관이 와가지고 혹시 수술했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요. 다른 사람 아닙니까? 물으면 피곤해 안 가고 자꾸 얼굴 보고 있다고 한 1분 동안 그러면 민망하죠. 여권 사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외국 갈 때 너무 뽀샵해 놓으면은 거기서 자꾸 본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꾸 쳐다보면은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는 해야 되겠죠. 너무 많이 심하게는 하지 말고 어쨌든 포토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자격증에 붙은 사진, 등록증에 붙은 사진 거기 사무실에 걸어놔야 되잖아요. 자격증,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또 뭐 네 가지 수수료 열표 이거 네 가지 게시해야 되잖아요.
그 사진이 각각 다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사진마다 다 다르니까 그 비슷한 사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 택배로 신청을 해도 된다. 그럼 택배비 뭐 2,500원도 안 하는데 그까지 왔다 갔다 자비보다 더 싸잖아요. 제가 처음에 합격했을 때는 자격증 받으러 가면 막 줄 서가지고 몇 시간 기다리고 그랬어요. 그래도 막 기쁜 마음으로 다 기다리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요즘은. 30페이지 양가로 2번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은 위조된 자격증 가지고 등록을 한 게 적발됐어요. 옛날에 그냥 자격증 가져가면 그냥 그것만 보고 등록을 해줬어요. 그 위조단들이 위조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등록해주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치본다고 이게 등록 자격증 일련번호가 있어요. 그걸 치보면은 가짜다 진짜다가 금방 나오겠죠? 그 위변조 못하도록 이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돼가지고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그 자격증 가져온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자격 일련번호를 입력해본다고요. 인터넷에. 그러면 전자적 처리 인터넷으로 다 전자적으로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 진위 여부를. 그래서 이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합니다. 자격증 재교부입니다. 처음에 자격증 교부할 때는 돈 안 받고 줘요. 왜냐면 응시원서 낼 때 돈 냈잖아요. 자격증 분실해가지고 재교부 받을 때에는 돈 내야 됩니다. 시도 조례 가능한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 어떤 분들은 보니까 분실 안 해도 저도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자격증 딴지가 99년도에 땄으니까 지금 하려고 하면 얼굴이 좀 많이 늙어서 다를 거 아니야. 옛날 사진하고 옛날은 지금 완전 애기 같더라고. 지금 자격증 한번 꺼내보니까 그러면 그냥 사진 바꾸기 힘드니까 자격증 재교부하면서 사진 바꿔가지고 지금 사진 맞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젊은 게 좋은데 중기업은 너무 젊은 것보다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게 지금 한 중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이는 거의 35세에서 한 45세 정도 되면 취직하기가 최고 좋아요. 남 밑에 취직하기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현실은 현실대로 이야기해 줘야지 45세 넘으면 취직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사장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안 쓰려고 그래. 일단은 그 힘들잖아요. 말하기가 막 우리 직원한 직원인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도 면접 보러 몇 번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나이 속이고 한번 취직했다가 위장취업회가 적발돼가 또 잘리고 이렇게 했어요. 나이 속였다가.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나이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실장까지 같이 사무실 인수해가지고 그 실장한테 배우고 나서 자르면 돼요. 반드시 배우고 나면 잘라야 되죠. 안 자르면은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다 가르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반드시 이제 다 배웠다 생각하면 잘라야 돼요. 그리고 새로 실장 뽑으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격증 따기만 따면 개업하면 된다고 실장까지 인수하면 되니까. 네. 자격증은 주는데 이제 개업하려면 수습 기간을 거쳐야 돼. 지금 법에 정해져 있어요. 지금 법에 입법돼 있고 입법이 아니고 법은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된다 했는데 그 수습 기간이 2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요. 그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그 확정은 안 됐고 수습 기간은 거쳐야 돼요. 내년부터. 여러분들은 상관없네. 내년 여러분들은 올해는 상관없고 내년 그리고 올해 학교 다 해야 돼요. 왜 안 하려고 일부러 그러면 학교가 안 하려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맞아요. 올해 안 하면. 그래서 지금 현업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월급 받고 근무시키려고 생각해요. 지금 월급 주고 근무가 아니라 오히려 돈 받고 수습. 현업에 있는 사람들 좋아해. 이게 이제 누구 오면은 그냥은 안 해주겠다. 돈 받고 한 100만 원 받고 가르쳐주 그 수습했다고 떼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그러니까 올해 합격하면 되죠. 억울하면. 뭐 안 하려고 공부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합격하십니다. 충분해요. 지금 아직 뭐 300일 넘게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카운트다운도 하지 마요. 지금 어떤 학원에 보니까 300 며칠 남았다고 적어놓고 했더라고. 지금부터 그럼 숨 넘어가. 너무 그리 오랫동안 긴장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거든요. 한 100일 전부터 카운트다운 하면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게 좋아요.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뭐 사행수들 실험을 해보니까 100일 후에 죽는다 딱 예고를 하니까 100일 되기 전에 사행시 100일 후에 사행시킨다 하니까 100일 되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압박감을.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아요. 우리가 언제 죽는 걸 딱 알면 이거 공부하겠냐고 불안해서 못하죠. 예, 그거는 지금 시험에는 이번 시험에도 나올 수는 있겠네요. 일단 어쨌든 수습 기간은 거쳐야 되는데 그게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니까 법률은 법 34조의 법에는 돼 있어요. 수습 기간을 포함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자격증을 안 주는 건 아니고 자격증은 주는데 개업하려면 수습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업 안 하려면 안 해도 돼요. 개업하려면 수습을 거쳐야 돼. 수습 기간을. 예, 법 34조에 찾아봐요. 인터넷으로 그 공부하는 요령 그 휴대폰 참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취직하기가 어찌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뭐 휴대폰 이거 스마트폰 쓰라니까 나는 그거 필요 없다. 우리 누나도 전화만 받으면 되지 문자도 못 봐요. 그 미치겠어. 문자 보내놓으면 보지도 않고 나중에 뭐 볼 줄 모른다 하고 전화밖에 못 받는다 하고 이러니까 그 스마트폰 가지고 법제처 치보세요. 법제처 그 어플 어플리케이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죠. 법제처 어플이 있어요. 법제처. 법제처 치면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라고 나올 거예요. 그 어플 다운받아가 대한민국 현행 법령 정보를 다 판례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 민법도 판례 사건 번호 이런 게 책에 다 적혀져 있잖아요. 그거 보고 검색을 해보셔야 돼.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요즘은 휴대폰 시대입니다. 인터넷 노트북 휴대폰 안 팔, 인터넷 전부 휴대폰까지 다 한다고요. 그 휴대폰 어플이 없으면 이제 사업 성공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부동산도 전부 다 뭐 지금 직방, 다방 이렇게 해가지고 직거래 사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휴대폰 가지고 다 검색한다고요. 휴대폰 어플 가지고 다 이 빈방이 어디 있는지 지나가면서 다 나온다고. 그런 걸 못하면 이제 중개업 살아남기 힘들어요. 중개업계에서. 휴대폰으로 법제처 쉬는 시간에 꼭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검사할 겁니다. 법제처 어플 다 다운받으세요. 물론 어플 다운 안 받고 그냥 뭐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법제처 쳐도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플 다운받아 놓으면 바로바로 보기가 글자 크기도 보기가 더 쉽게 돼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어플, 뭐 앱, 어플리케이션 다 같은 말이죠. 벌써 다운받았어요? 벌써? 다른 분들, 오빠들도 가르쳐줘요. 좀 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자, 그래서 31페이지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당연히 모든 자격증 다 양도대여 하면 안 되죠. 빌려주면. 왜냐하면 모든 자격증은 다 일신전속적입니다.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니까 다른 사람 몸에 갈 수가 없어요.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죠. 빌려주면 안 된다.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저도 5년 동안 빌려줘봤는데요. 얼마 받았지? 그때 500만 원씩 선불로 받고 빌려줬어요. 그 빌려줘가지고 한 달 하다만은 못하겠다고 한 달 거 빼고 돌려달라 하더라고. 50만 원만 빼고 450만 원 돌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예, 알았습니다. 돈 구해보겠습니다. 다 쓰고 없는데 구해는 보겠습니다 하고 막 그랬다가 몇 번 하다 그냥 안 오더라고 전화. 그래가지고 한 달 빌려주고 500만 원 받은 적도 있는데 지금 같으면 불안해서 못 빌려줄 것 같아요. 제가 언제 빌려주다 안 빌려줬냐면 포상금 빌려준 거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이런 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안 빌려줬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빌려준 거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받았다는 사람이 거의 뉴스에 나온 거 못 봤죠? 없더라고요. 그 지금 올해도 누가 빌려달라고 하던데 결국 안 빌려줬어요. 그분은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분인데요. 자격증 땄어요. 근데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 빌려달라고 하냐. 자격증 있는데 그 물어봐야 되잖아요. 궁금해서. 그 자격 취소됐습니까? 뭐 등록 취소됐습니까? 왜 그러는데 등록 취소돼도 좀 이따 등록하면 되잖아요. 그 자격증 가지고. 물어보니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 하는 이야기는 빌라 단독주택 이런 거 하더라고요. 빌라 조그만한 단독주택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그 이제 뉴타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됐다가 지금 가격이 최고점 대비 거의 폭락해가지고 방 3분의 1 토막 났대. 1억 하던 게 지금 3천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한다고 예를 들면 여기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뉴타운 뭐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올라간 적 있었죠 한참. 그 지금 다 무산됐잖아요. 그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됐다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그런 거 이제 싸게 나온 게 많대. 금매가 그런 걸 직접 샀다가 몇 천만 원 부채가 대팔고 이런 거 하겠대. 근데 자기 자격증으로 하면 직접 거래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법에 금지행위에. 그래서 자격증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막 안 빌려줘서 고민 좀 하다가 빌려줄까 고민 좀 하다가 또 여자분이고 이렇게 남자분이면 좀 빌려줄 수도 있는데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여자가 하고 있는데 남자 자격증 갖다 걸어놓은 것도 좀 그렇잖아요. 또 그리고 또 이상해. 남이 말하기 또 좋잖아. 또 둘이 무슨 관계냐 이런 거 묻고 할까 봐 그냥 안 빌려줬어요. 여러분 부동산 하면 그런 거 절대 물으면 안 돼. 사무소에서 뭐 둘이
보면 다 사장하고 실장하고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여야 되거든요. 사실은 남자 두 명만 근무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문도 잘 안 열어줘요. 남자만 두 명 가면 그 어쩔 수 없이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자꾸 그런 거 묻는 사람이 있어. 공인중개사 사칭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역시.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명함에다가 자격증도 없으면서 그렇게 많이 한다고 지금 제가 수업했던 분들도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연세 많은 분이 합격 못해가지고 사무실을 얻어놓고 합격하신 분하고 같이 사무실을 열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누구예요? 돈 낸 사람이 사장이죠? 내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자격증 딴 사람이 대표잖아요. 근데 그분은 학원 다니신 건데 옛날에 학원 안 다닌 분은 자격증도 없으면서 사장, 대표, 보통 대표라고 많이 하더라고. 대표라고 명함 3개 다니면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판례는 대표자를 가리키는 회장, 사장, 대표자, 오너 이런 명칭을 쓰면 일반 국민들로서는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된다. 쓰면 안 된다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여기까지.